거기 보라카이 가면은 연예인들 와봤자 티도 안 나요. 너무 이쁜 분들. 왜냐면 비치니까 네. 옷도 좀 야하게 좀 입고, 네. 키도 크시고, 정말 그 한국말로 쭉빵. 네. 그런 친구들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 친구들 오면은 보통적으로 그 친구들도 이제 다 젊은 친구들 헬기 왕성하잖아요. 그죠? 그쪽에 가서 좀 재밌게 놀고 클럽도 가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사실이니까. 클럽 좀 가서 좀 남자 부킹도 좀 하고. 근데 사실상 그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그리고 거기서 가장 믿고 그 사람 바로 가이드입니다. 첫날 제가 했을 때도 첫날 여자 손님이 그때가 이제 박나래 씨가 갤럭시라는 클럽이 있어요. 네? 보라카이. 박나래요? 예, 갤럭시라는 클럽인데 얼마 전에 대상 받은 그 박나래? 예, 맞습니다. 네. 그분이 그 보라카이 큰 클럽 하나 있어요. 갤럭시 클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토에서 네. 박나래 씨가 디제잉을 맡은 적이 있어요. 오,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당시에는 하나토 손님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엄청 제가 여자만 26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나이대는 다뭐 20대 초반에서 30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다 오는데 다들 이제 처음에 대상은 다 가이드예요. 가이드한테 이제 첫날 행사 일정이 끝나면은 카톡이 딱 옵니다. 가이드님 술 한잔 괜찮으세요? 아니, 여성분들이 먼저 아 카톡 보내는 먼저 거예요? 무조건이죠. 아, 그래요? 네 무조건이죠. 아, 이거 종이 써야겠다. 네. 잠깐만요. 근데 이런 경험은 보라카이에서 가이드 하신 분들은 제 피셜룸 100%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무조건이죠. 저는 무조건이었어요. 손님도 오면은 여자분도 오면은 아 쟤네 또 저기 뭐냐 저녁에 또술 먹자고 그러겠네 클럽 가자 그러겠네. 그럼 저한테 옵니다. 카톡이 와요. 근데 귀찮아서 안 갔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전에도 아니,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많죠. 저는 그 보라카이에서 일할 때 결혼도 4번 할 뻔했어요. 결혼까지 갈 뻔한 게. 뭐 만나서가 아니라 뭐 거기서 이제 술도 같이 한잔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얼마 버냐 가이드하면 얼마 버냐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한국에 가면은 뭐이 정도 버는데 가이드 그만하고 한국 가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뭐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웬만큼 가이드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주위 동료나 친구들은 손님분들 오셔가지고 실제로 결혼까지 한 친구도 있었고 연애는 뭐 다반사죠. 다반사죠. 사실은 근데 가이드가 손님하고 연애하면 안 돼요. 모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테랑들은 갔다가 자유여행으로 와라. 그때 만나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일하는 시간이니까. 아, 근데 이제 본질을 떠나서 뭐 사람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20, 30대 분들이 이제 가이드 거기서 하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상당히 이뻐요. 상당히 이뻐요. 정말 뭐 이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면은 이제 카톡이 오죠. 클럽 같이 가자 그래. 아니면 같이 술 한잔 먹자 그래요. 술을 한잔 마셔요. 그럼 네. 젊은 남자 뭐 불륜도 아니고 혈기 왕성한 젊은 남녀인데 술 한잔 마시고 뭐 그렇죠. 20, 30대 분들 네. 보라카이에서 젊음을 펼쳐보세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네. 한국 여성분들이 국내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잖아요. 가이드가 조금 그게 있어요. 손님으로 왔을 때 가이드가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그 안에서는. 왜냐? 우선적으로 현지 사람들이 가이드 말잘 듣죠. 네. 예,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해결 못하는 부분은 가이드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말 하면 또막 이상한 새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가 느꼈던 제 경험에 바탕에서 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호핑이라 그래서 방카를 타고 배를 타고 스노클링을 하러 가요. 그럼 스노클링에 물안경을 쓰잖아요. 네. 그 물안경을 쓸때 이제 손님분들이죠. 여자분들이 물안경을 쓰여주고 이 물안경 속에 들어간 머리를 이렇게 한번 위로 올려주잖아요. 네. 그럼 여자들은 거기서 상당히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나 봐요. 물안경을 씌워주고 머리를 이렇게 딱, 네, 이렇게 해주고 네. 귀까지 이렇게 만져주면서 귀로 이렇게 해주면은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제 거기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이 사람한테 좀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한테 상의도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이제 가이드한테 좀 호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어쨌든 신체 접촉에다가 네. 자기를 케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친절해져요 가이드한테. 가이드 친절해져서 이제 소주 한잔 하자, 술 한잔 먹자, 클럽 좀 같이 가자. 거기서 놀다 보면은 같이 또 이제 한국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나 본인도 총각이고 여자 본인도 남자친구 없어, 뭐 연애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20, 30대면은 거기서 가이드 하면은 한국에서 만약 연애를 못 하시는 분이라면은 가이드하면서 돈도 벌면서 연애까지도.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로 여성분들도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 많이 가시는 건가요? 요것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네. 우선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제가 가이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결혼하자고 이렇게 하신 분들 네분 있었지만은 여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가이드하고 하룻밤을 원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불안해요. 유부녀도 그래요. 유부녀도 한국에서는 본인이 이런 뭐 불륜이나 이런 걸 저질렀을 때 왠지 겁나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보고 말 그렇죠. 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저도 그 당시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여성분들이 오셨는데 클럽에 갔어요. 가지고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어요. 좀 이제 잘해줬죠.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친구분 이름을 대면서 오늘 누구누구한테 너를 양보할게 그러더라고요. 뭔 네, 저도 황당했어요. 소리야? 뭔 그래서 소리야? 자리로 가니까 여자 3명에서 야, 오늘 너한테 양보한다 그러더니 가이드 잘 책임져. 그리고 얘 오늘 호텔에 데리고 오지 마. 문안 열어줄 거야. 그들 세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저랑 둘만 남았어요. 그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미 이 쇼부를 다 보고서, 네, 이건 제 의사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네네. 선생님만 겪은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여느 가이드분들도 좀 이렇게 겪을 그게.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은 필리핀에서 가이드하면 한 달이 건너 한 달이 다 알고 웬만하면 다 알아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어지간한 가이드들은 그런 경험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필리핀에 여성 가이드분들도 있으신가요? 있죠. 아, 있어요? 네, 많죠. 어,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예전 회사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많아요. 거기서 좀 사건 사고가 많아요.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행사를 할때 행사비를 딱 받잖아요. 인원이 많으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1인당 뭐 저기 이렇게 받으면 막 500만 원, 막 600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거를 행사에 써야 돼요. 행사비니까 밥값도 내야 되고 뭘 내야 되잖아요. 그돈 가지고 카지노 가. 도박하러 가요? 네, 도박하러 가. 갔어. 다 잃었어.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특정 회사에서는 네. 가이드한테 보증금을 이제 걸어놓죠. 못 도망가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별의별 일다 했어요. 이제 부부가 또 왔는데 신혼부부예요. 친구가 왔어. 왔는데 싸웠어. 신혼부부가 싸웠어. 저도 웃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보라카이는 한국 가이드 혼자서 여러 손님을 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호텔이 다 틀려요. 그걸 혼자 어떻게 다 체크인해줘요. 그래서 현지 헬퍼라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 가이드 현지 헬퍼들이 이렇게 보조로 따라다닙니다. 3명에서 많게 4명. 저 같은 경우는 4명에 5명을 썼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인데 이제 한국 가이드가